독특한 아름다웠던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온 또 다른 사랑에 대한 단단하면서 오묘한 풋풋한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했고 재밌게 잘 봤어요. 되게 아름다웠던 영화. 영화를 보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계속 받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림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아요. 기대했던 대로 역시 수혁 씨의 얼굴은 빛이 나더군요, 가이. 너무 잘 봤고요. 국판에만 갈 수 있는 소녀이고 싶네요. 파네마에서 소녀.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유령의 팔에 내려 화를 냈다. 이제는 얼굴도 기억 못하는 옛 여자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고 했다. 난 걱정 말라고 했다. 그 겨울 여행 말고는 이젠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했다. 안녕하세요. 이파네마 소녀에서 소년 역할을 맡았는데요. 제가 맡은 소년 역할은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 사이에서 기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행동하는 그런 소년 역할이에요. 제가 맡은 소녀 역할은 첫사랑의 아픔이 있는 소녀가 바닷가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요. 그곳에서 소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려는 저의 영화는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두 번째 사랑을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겪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만든 영화고요. 11월 4일에 개봉하고요. CGV에 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파네마 소년 영화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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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하세요.